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날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이런 더위다 보니 계곡과 산 정상에는 피서객들로 붐볐고 실내 쇼핑몰과 영화관에도 많은 분들이 찾았습니다.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남쪽 지역부터 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박건우 기자가 휴일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산줄기를 따라 시원한 계곡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아이들은 차가운 물 속에서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와, 물 시원하네. 피서객들은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펴고 흐르는 물소리를 벗삼습니다. 지금도 좀 덥긴 한데 이제 발을 담그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산 전망대에 올라 시원한 산들 바람을 만끽하는 나들이객도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봤는데 공기 자체가 손 사이로 시원하게 해서 또 뭐 사방이 다 흩어져 있어서 너무 상쾌하고. 불볕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실내 쇼핑몰과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밖에가 요즘 너무 더워서 실내 쪽에 데이트하려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어제에 이어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북 경주가 낮 최고 기온이 33.9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곳곳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